네, 경제판도 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최근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최근 시장 조금 계속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증시가 좀 안도랠리를 조금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물가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게 물가 지표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CPI가 좋게 나왔고, 그로 인해서 금리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죠. 10년물 기준으로 어쨌든 CPI 발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4.7% 초중반에 있었던 게 지금 거의 4.4% 이하 혹은 4.4%대까지 하락을 한 거다 보니까 금리 정점에 대한 어떤 기대감, 뭐 어쨌든 12월은 무조건 동결일 가능성이 높고요. 무조건이라는 표현할 수 있는 게 페드워치에서 거의 100% 동결 가능성을 나오고 있으니까요. 99.9%니까. 그리고 빠르면 내년 5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가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그 실적이 정점을 찍어줄 수 있는 엔비디아가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기 때문에 그것이 좋게 작용, 서로 다 좋게 작용을 하면은 증시는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내일, 우리나라 시간은 내일 새벽이죠. 엔비디아 실적은 나쁘지 않겠죠. 당연히 뭐 지금 뭐 줌을 해도 당장 최소 한 30주 이상, 한 30에 40주 이상의 시간이 인도받는 데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증시의 상승 동력을 계속해서 넣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드디어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갔습니다. 500달러를 돌파를 해주면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 가져갈 수 있고, 또뭐 엔비디아뿐이 아니라 빅테크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미국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강세 신고가 이어지고 있고요. 메타 뭐 이런 기업들이 신고가를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또 성장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 조금 더 11월 말까지, 뭐 11월 말은 해봤자 다음 주 정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좀 충분히 긍정적인 모습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증시가 계속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업종별 순환매도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지금 보면은 약간 우리가 뭐 속칭 빈지털이라 그러죠. 좀덜 올라온 섹터, 또 이슈가 좀 그동안 없었다가 갑자기 좀 이슈가 있는 쪽으로 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고,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좀 매수세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그 신호보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훨씬 많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원유 국제 유가와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국제 유가가 조금 이제 아직 방향을 정확히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긍정적인 국제 유가 하락을 했을 때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제조업을 영위를 하기 때문에 유가에 따라서 수익성이 좀 많이 차이가 날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유가가 좀 하락을 한다라면, 지난 10월 달 조금 하락세를 보여줬고, 이번 달도 어쨌든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수익성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이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의 영향인데, 물가가 좀 안정세를 띨수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유럽 증시가 강한 것도 물가 지표가 조금 좋게 나왔던 부분들이 유럽 증시를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좀 계속 이어진다라면 저는 유가 하락 자체는 긍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줄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어쨌든 어제, 오늘 유가가, 그러니까 그 지난 금요일하고 이번 주 월요일하고 강하게 올라왔었던 것은 뭐 오펙이 가만히 안 있겠다라는 것이죠. 사우디가 지금 주도를 하면서 감산을 더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수급 논리로 인해서 좀 유가가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 여름 정도의 가격, 한 70달러 초반 정도까지 하락은 저는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70달러를 강하게 이탈하면서 60달러 초반까지 뭐 그 이하로 하락하게 된다면 이건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또 부정적인 정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네. 유가 하락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었거든요. 중국 쪽의 경제 지표가 안 좋았기 네, 때문이라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달러 정도까지는 유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약간 경기 침체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유가 하락이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좀 포커스가 맞춰진다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대신에 60달러 초반이라든지 그 이하로 더 하락을 했을 때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조금 더 하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이슈로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유가 관련돼서 어제 그저 지난주 금요일 어제 좀 올랐기 때문에 항공주들이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오늘 저녁이든 내일이든 좀 유가가 좀 안정세를 다시 조금 하향 안정세를 띈다라면 충분히 항공주들 좀 관심 있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경기 민감주들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들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항공주들은 최근에 실적 발표한 거 보면은 네. 유류비 증가로 인해 가지고 인상으로 인해서 일단 전반적 영업이익이 약간 훼손된 듯한 네. 그러한 실적들을 발표한 바 있고요. 이어서 다음 업종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주입니다. 이거는 정말 뭐 누구도 어떻게 확언할 수는 없는 그쵸. 상황이지만 또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하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이제 순환매가 좀 발생을 한다라면 건설주도 조금은 단기적으로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연말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진 연말까지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진다라면 건설주도 단기적으로 좀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금리죠. 금리가 어쨌든 내려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은 충분히 부동산 경기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뭐 강남이네 어디든 좀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또 다른 쪽의 뉴스를 보면은 대출금리, 담보대출금리가 많이 좀 떨어졌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금리가 더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하락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또 투심은 개선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내년 상반기 이후에 분양 물량이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부분들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신규 수주가 또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뭐 부실 PF 문제라든지 또 어찌됐든 지금 부동산 경기 자체는 아직까지는 뭐 완벽하게 그 개선됐다. 그러니까 완전히 턴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초부터 여름까지는 좋았지만 또 최근에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거기다가 이제 부실 시공에 대한 어떤 리스크 이런 부분들은 계속 체크를 좀 하실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좀 주가에 좀 많이 녹아들어 있다라고 좀 본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라든지 환율적인 측면에서의 건설주는 경기 민감주로서 충분히 수익성 개선이라든지 혹은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요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알게 모르게 외국인들 기관이 꾸준하게 좀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약간 조금 단기적으로는 우상향을 조금 더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이라든지 뭐 현대건설 같은 기업들 조금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일시적으로나마 좀 단기적으로 수익률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관심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주 짚고 왔고요. 이어서 AI 관련 주도 짚고 갈 텐데 아무래도 사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가 이렇게 사상 신고가를 경신한 데는 결국에는 AI가 네. 있습니다. AI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지난 금요일 그리고 금토일 어제까지 시장이 달군 게 이제 AI 이슈 아니었습니까? 샘 알트만이 지금 오픈 AI에서 회사에서 이제 그만두게 되었고 긴급하게 그리고 나서 어느 쪽을 갈 것이냐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여기에 입장을 표현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주말에 계속 이슈가 됐는데 어저께 결론이 났죠.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사로 입사를 하기로 그러면서 현재 그 회사에 있는 직원들 500명 정도가 알트만이 오지 않으면 우리 다 사표 쓰겠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인원이 다 인력이 다 또
MS에 흡수될 수 있다는 부분들. 물론 이제 뭐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이런 이슈들 자체가 관련된 시장에 대한 또 관심도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애플하고의 시가총액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진짜 AI에 대한 어떤 확신이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기존까지는 빅테크가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지난 11월 저점을 찍어주고 주가가 올라올 때는 반도체 쪽의 빅테크랑 연관성을 가장 높게 나오면서 올라왔다라면 앞으로는 당분간은 좀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좀 주목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만약에 이번 이슈 이벤트로 인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완전하게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라면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주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 국내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의 수급이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거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애플하고 삼성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오픈형 AI 쪽은 좀 한 발 늦다 보니까 기존의 방식을 했었던 온디바이스 AI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애플은 시리라고 말할 수 있고 삼성은 빅스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버리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준비하고 있고 삼성이 이쪽에 좀 강하게 조금 준비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지난 주말에도 보여줬던 게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을 본다라면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쪽을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을 본다라면 결국에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기술력을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네이버 조금 더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이스트 소프트는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번 샘 울트만이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한다고 하면서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업 관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원래부터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주가 흐름 좀 더 주목해 볼만 하고요. 아까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는 뭐 두산 테스나라든지 뭐 제주 반도체 같은 기업들 조금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좀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현재 가격도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엔비디아 수혜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샘 울트만이 오픈 AI에서 해임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현재 언론에서 외신에서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사실 이 반도체 쪽으로 수직 계열화를 해서 엔비디아에 네. 대항하는 뭔가를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내비치면서 사실은 오픈 AI에서 거의 퇴출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로 지금까지 들어온 거는 전반적으로는 AI 쪽으로 그리고 뭐 우리 시장의 관련주들이 올라가긴 했지만 네. 여기서 만약에 경쟁 구도가 나온다면 우리 시장에서도 수혜주 피해주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좀 먼 미래이긴 합니다. 네, 먼 미래이긴 한데 근데 이것도 좀 더 살펴봐야 될 게 어쨌든 그 오픈 AI 쪽에서의 어떤 경영 방식하고 철학하고 샘 울트만이 생각하는 방식이 좀 달랐던 부분들도 일부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픈 AI는 사실 비영리 단체잖아요. 네, 비영리 단체인데 이것을 약간 어쨌든 상업성으로 끌어올린 그렇죠. 건 이제 샘 울트만이니까요. 근데 어찌되었든 중요한 거는 이제 샘 울트만이 나왔을 때 만약에 MS에 합류하지 않았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춘추전국 시대가 될 수가 있었는데 MS에 합류하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MS가 선점을 하게 될 수 있는 현재의 기회가 된 것이죠. 그리고 뭐 아직까지는 이쪽에 대한 투자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쫓아간 추격자 입장에서는 더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조금 하위 기업들에 대한 어떤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약간 긍정적인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지지 않을까. 다만 내년 상반기 이후 정말 어떤 결과물이 좀 나올 때는 정말로 거기에 편승하면서 갈 수 있는 기업하고 편승하지 못한 기업의
희비는 조금 명암은 조금 그때 가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알 수 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IT 부품 쪽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쨌든 순환매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IT 부품 쪽도 조금은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어느 쪽에 관심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반도체는 말씀드린 대로 계속 가져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판이냐 아니면 이제 OLED 쪽이냐 뭐 여러 부분 쪽 차량용이냐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조금 OLED 시장이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 어쨌든 뭐 IT 그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IT 업황의 개선을 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어쨌든 애플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주요 제품들의 OLED 패널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OLED 시장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차량용 OLED 시장도 계속 급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IT 부품 쪽을 본다라면 약간 OLED 쪽 시장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아까 제가 건설주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순환매 측면, 또 내년에도 어떤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모든 IT 혹은 OLED 관련된 기업이 움직인다기보다는 뭐 선이 시스템이라든지 이녹스 첨단 소재, 뭐 덕산 네오룩스 같은 최근 주가가 그래도 좀 버텨주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은 더 좋은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